자,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 설명부터 들어갈까요? 용어 설명부터. 원래 첫 시간에 용어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용어 설명을 빼놓고 그냥 영어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어? 구와 절, 품사가 있죠? 대답. 이렇게 가면 행복하지 않아. 니네가 만드는 거야. 알겠어요? 뭐가 있어? 품사가 있어, 분명. 자, 얘들아, 품사가 뭘까? 품. 사는 글사자지요. 품은 무슨 품일까? 그렇죠. 형태. 이 학생은 모양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승한다.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다. 이 품이 뭐야? 너의 형태, 너의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면 자, 이 품이란 건 뭐라고? 모양의 글자. 글자의 모양이야. 몇 가지 모양이 있다, 영어는? 여덟 가지 모양이 있다. 알겠습니까? 이걸 선생님은 지금부터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뭐가 돼요? 요리사. 영어의 요리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영어에 그러면 이 품사를 우리가 재료라고 하자. 뭐라고 해요? 재료. 영어에는 여덟 가지 품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명사입니다. 뭐라고? 명사. 명사가 뭔지 알죠? 이름이야. 책상,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 두 번째, 대명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죠. 자, he, she 이런 것들. 자, 세 번째. 자, 동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동사. 움직임을 나타낸 것들이 동사죠? 가다, 오다. 빠르다, 느리, 아, 빠르다, 느리란 말이 아니라, 가다, 오다, 앉다, 일어서다, 강의한다, 눈을 깜빡거린다. 이런 것들이 동사입니다. 자, 네 번째. 형용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용사. 형용사는 뭐라 하겠어? 느낌이라겠어요. 뭐라고요? 느낌. 기쁘다, 슬프다, 차갑다, 덥다, 뜨겁다, 아프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 형용사다. 다섯 번째. 부사가 있어요. 자, 부사가 뭐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따라해. 부수적인 글자다. 뭐라고요? 부수적인 글자. 지금이가 머리가 좋네. 기억 오래 하고 있네. 자, 기차야. 뭐라고요? 기차. 자, 빠른 기차야. 자, 근데 매우 빠른 기차야. 자, 매우. 없어도 말이 돼야 안 돼요? 재훈이 확실히 좋아졌다. 그죠? 매우 있어도 되고,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봐라. 이게 뭐라고요? 부사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뭐라고? 부사다. 따라해. 부수적인 글자. 부수적인 글자가 부사입니다. 세 번째, 여섯 번째. 전치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치사. 자, 앞전. 노일치, 글사, 앞에 위치한 글자다. 뭐라고요? 앞에 위치한 글자. 자, 애시나, 온이나, 인이나,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치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왜 전치사라고 하냐? 뭐 앞에 놓여 있다? 자, at the table, on the desk. 뭐 앞에 놓여 있다? 명사 앞에 놓여 있다. 명사 앞에 놓여 있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전치사. 알겠죠? 일곱 번째. 감탄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탄사. 자, 선생님 보고 감탄사. 시작. 자, 봐봐. 애들이 입을 안 벌려. 감탄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 오, 잘했어. 지금. 접속사. 뭐라고요? 접속사. 아까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 우리 쌍용동이 아니고 명대동이에요. 무슨 동? 뭐 어디가 명대동이야? 몰라, 하여튼, 그죠? 쌍용동 아니고 뭐라고? 명대동의 형부. 형부가 누군지 알죠? 그죠? 언니의 남편을 형부라고 그러잖아. 그죠? 따라,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됐다. 알겠어요? 자, 무슨 동?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뭐라고요? 감전돼서. 알겠지? 자, 영어에는 몇 가지 자료? 여덟 가지 자료. 따라, 명. 내가 하면 니네 해. 명, 대, 동, 사는 형, 부, 전기의 감, 감탄사, 접속사. 이해 됐죠?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돼서 됐다 이거야. 알겠죠? 자, 영어에는 여덟 가지가 재료가 있으니까 노트 정리하시고요. 이런 영어에는 몇 가지 요리가 있다 그러면 네 가지 요리가 있어요. 몇 가지 요리가 있어요? 네 가지 요리. 첫 번째 요리,
주어라는 요리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어. 두 번째 요리. 자, 주어는 알죠? 문장이 뭡니까? 주인입니다. 알겠지? 문장의 주인 뭐예요? 첫말이에요. 첫말. 이 주어의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은, 는, 이, 가가 붙죠? 그래 안 그래?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뭐라고요? 목적어. 자, 을, 을이 붙어요. 뭐가 붙어요? 을, 을이 붙어. 자, 세 번째 보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 보어. 보어 모르는 사람은 어제껏 들어보세요. 보어. 보충해주는 말이라 있어. 기억나니? 뭐 뒤에 있다 보어는? 비동사.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비동사 뒤에 있는 말이 보어다. 알겠죠? 따라해. 보충해주는 말. 자, 네 번째 동사라는 요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사. 요리가 다 있어요. 요리가 있고요. 후식도 하나 있습니다. 후식. 수식어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수식어. 후식. 요리는 몇 가지가 있어? 네 가지. 알겠지? 자, 여덟 가지의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는 몇 가지? 네 가지. 알겠지? 이런 요리를 가지고 상 차림을 합니다. 주어와 동사로 가지고 상을 차리는 방법. 주어, 동사, 보어라는 어떻게? 보어라는 뭐? 세 가지 요리로 상 차리는 방법.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세 가지 요리로 상을 차리는 방법.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상 차림. 자, 어떻게? 상 차림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상 차림의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명대동에 사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됐다는 몇 가지 재료? 여덟 가지의 재료에. 주어나 목적어, 보어, 동사의 몇 가지 요리? 네 가지 요리에. 자,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몇 가지 상차림? 다섯 가지 상차림. 이게 영어의 50%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노트 필기를 하면서 암기해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자, 첫 번째 상차림, 주어, 동사. 따라서 주어, 동사. 두 번째, 주어, 동사, 보어. 세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네 번째,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섯 번째,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드립니다. 1형식 주어, 동사.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러면서, 자, 영어라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뭐가 시작돼요? 영어라는 이야기. 그러면 영어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어란 뭐다? 영국말이라겠어요. 뭐라고요? 영국말. 가장 좋은 건 영국에 가서 배워버리면 되지. 근데 우리가 영국에 갈 수가 있어 없어? 다 못 가. 현실이 그래. 그러니까 말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제약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뭘로 배워보자? 글로 배워보자. 오케이 좋아. 지훈이 좀 더 크게 대답해. 알겠지? 그때그때 그때 빨리빨리 센스가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뭐지? 그 유재석이가 왜 이겨? 왜 인기가 많아? 그래, 말할 때 적재적소에 말을 빡빡 치는 거지. 수업도 마찬가지야. 적재적소에 쳐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일단 말하자. 지금 말하는 게 다음에 돈이 되는 거야,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뭘로 먹고 사니? 그래. 이 트레이닝이 수업 시간에 나오는 거야.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요, 선생님 말도 하고요. 이러면서 내가 성격이 완성이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하루에 7시간, 8시간의 수업인데 아무 말 안 하다가 내가 어떻게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알겠지? 원장님은 그럼 어떻게 말을 잘합니까? 나는 좀 타고났던 것 같아.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6학년 때가 줄반장, 중학교 때 줄반장, 학생회장, 고등학교 때 줄반장, 학생회장,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 군대 때 2,000명 들어가서 선서자 대표, 대표했습니다. 나는 원래가 앞에 나와서 막 노는 게 좋아. 박수치고 노는 거 싫어요. 그렇다 보니까 강의는 정말 자신 있더라고. 강의는 앞에서 나와 떠들어주면 되잖아. 상대방 눈 보면서 용기 넣어주면서 내 실력만 쉽게 가르치면 되잖아요. 강의가 제일 쉬워요. 진짜로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쉬워. 대학교 때도 보면 이렇게 막 그 그룹 수업을 시키거든요. 그룹 수업을 시키면 항상 나는 발표자였어요. 나는 자. 그리고 애들아 다 됐냐고 다 됐대. 그러면 나는 한번 찍고 오고 가서 발표해.
그러면 나는 정말 발표 잘했어요. 근데 어떤 팀들은 정말 열심히 연구하는데 발표자가 이렇게 고개 쳐박고요. 명사예요. 동사예요. 목소리 떨리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지. 알겠지? 이 수업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 이거야. 눈빛들 막 나를 잡아먹을 것 같잖아요. 정말 좋은 눈빛들 봐요. 이런 눈빛들이 여러분들이 키우는 거야. 니네 눈빛이 이지영의 앞으로 미래야. 미래.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이반 사랑스러운 반입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를 배우는 쉬운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문법하니까 막 지가 내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막 생각해보는 거야. 도대체 문법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방법과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엄마가 뭐부터 가르친다고? 엄마, 아빠라는 뭐부터 가르쳐? 이름. 그치? 왜 이름을 가르쳤을까를 생각해보니까 이름은 항상 어디 쓰더라? 첫마디. 이거 주어라고 있고요. 또 뭐야? 을르지란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보충해주는 무슨 자리? 보호 자리. 얘만 쓰더라. 주어 자리에 명사를 안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더라. 알겠죠? 두 번째. 명사 앞에는 뭐가 있다겠어요? 관사. 삿갓관이 있다겠어요. 뭐가 있었어요? 삿갓관. 알겠죠? 관사가 있어요. 이 관사는, 자, 정해져 있다. 명사, 우리는 관사가 없어요. 근데 영어는 어나 더의 성격이 있어서 명사의 성격을 정해줘요. 정해진 건 뭘 쓴다? 더. 안 정해진 것은 어. 그죠? 그래서 정해진 걸 우리가 무슨 관사라고 한다? 정관사. 안 정해진 건 뭐다? 부정관사. 그지? 야, 조금만 더 눈빛을 보면서 딱 보면 되게 좋은데, 너는 천재적인 기술을 가졌구나. 왜? 다른 걸 보면서 다 알아들어. 근데 이 알아들은 게 나를 좀 쳐다보면 얼마나 더 좋냐. 알겠지? 나만 봐, 나만. 백지영이 노래 있잖아요. 오빠, 나만 바라봐. 그건 누가 불렀지? 미안하다. 세대 차이가 나서. 그지? 세대 차이가 나서. 니네는 막 그런 거 좋아했잖아요. 네가 나를 안 봤어. 그지? 그래서 나는 너를 죽였어. 요, 요, 요.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노래니? 지영이가 오늘 그랬어. 성적 잘 나왔어. 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랩을 하잖아요. 나는 랩은 노래 같지 않아. 나 좀 잘하니? 아니야? 네가 읽는 건 글이지? 알았다. 정석이 찍혔어. 이? 아니라고? 자, 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 게 뭐다? 대명사. 그럼 명사하고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지연이 어디 나온다? 자, 지연이 어머니, 지연이 집중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어디 나온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형용사. 형태나 뭘 나타낸다?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다. 느낌이라겠어요. 뭐라고요? 느낌. 그래서 선생님 느낌 어떻게? 잘생겼다. 멋있다. 감사해. 오케이? 착하게 보이신다. 근데 맨날 때린다. 그죠? 자, 이게 형용사입니다. 뭐라고요? 형용사. 형용사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고? 홍명보라고 있어. 뭐라고요? 홍명보. 명사 수식. 그 다음에 뭐야? 보어. 됐죠? 부사 했죠? 안 했습니까? 했어요. 부사는 무슨 글이다? 부수적인 글자다. 뭐라고요? 부수적인 글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꾸며주는데 어떤 애가 뭔가를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준다. 그럼 이게 뭐라고? 형용사. 명사 아니고 다른 것을 꾸며준다.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겠어. 이해 됐니? 안 됐니? 됐어요? 확실히 됐어요? 복습한 거야. 복습해서 좀 빠르게 했습니다. 이제 뭘 배웁니까? 관계 대명사를 배우네요. 뭘 배워요? 그럼 말을 배워. 저번에 우리 했죠? 지영아, 관계 대명사 선생님 뭐라고 했어? 그렇지.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따라해. 관계 대명사란 관계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 뭘로 연결시켜줘? 대명사로. 관계 대명사란 뭐라고요? 연결해줘. 뭘로 연결해준다고? 대명사로. 만약에 부사로 연결해주면 뭘까? 관계? 부사. 제이가 형용사로 연결하면? 형용사. 알겠지? 네. 자,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형용사. 부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부사. 알겠죠? 자, 동. 갑자기 너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장동. 장동. 명사로 관계시키면. 명사로 관계시키면. 관계? 근데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관계 대명사의 문장을 합니다. 관계 대명사. 자, 관계 대명사는, 자, 여러분들이 암기한 게 있어요. 암기한 거. 자, 후나 대시죠. 후나 that. 자, 소유격 후주. 목적격 who, whom, that. 이런 거 암기했죠? 이런 것들이 대명사입니다. 뭐라고요? 대명사. 그럼 설명할게요. 다시. 아, 잘 모르는구나. 따라해. 주격, 소유격, 목적격. 자, 주격이란 건 뭐냐? 주어. 오케이. 자, 잘했어요. 잘하네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항상 기본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용어를 배워가는 거니까, 격이라는 건 뭐예요? 동욱이. 응? 격이란 건 뭐야? 몰라? 말을 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자, 격이란 건 뭐냐? 동욱이라 했다. 동석이. 그래서 웃은 거지, 지현아. 격이란 게 뭐야? 너. 지현이 너 물어봤잖아. 격. 형태? 격. 우리 집? 격식. 우리 집 격식에서 우리 집 격식이 뭐야? 자, 니네 집 격식이 있고 우리 집 격식이 있죠? 그러면 주격이란 건 뭐의 격식이야? 주어의 격식이야. 뭐라고요? 주어의 격식. 주어 자리에 만약에, 봐봐. 이런 거죠. Him is a student. 말이 돼, 안 돼? 왜안 돼?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게 배웠죠? I, my, me, my, you, yours, he, his, him, is, there, that, them, there. 이러면서, 자, 주격은 뭐다? I. 이제 소유격은 뭐다? I의 소유격. My. 목적격. Me. 배웠니, 안 배웠니? 자, 봐. 격이라는 건 격식이야, 격식. 주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항상 뭘 쓰는 거야? I나, he나, you나, 이런 격식이 있어. 그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때는 뭘 쓰는 거야? 목적격의 격식을 쓰는 거야. 격이란 거 알겠니? 따라해. 주격. 주어의 격식. 뭐라고요? 주어의 격식. 소유격은 뭐야? 소유의 격이야. 소유격. 소유처럼 쓰는 거죠? 자, 소유란 게 뭐야? 이거 뭐야? 내 연필, 내 거. 그죠? 내 책, 너의 책, 내 컴퓨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소유격이야. 목적격은 뭐니? 그래. 목적어의 격식이야. 뭐라고요? 목적어의 격식. 자, 그러면 어려우면 따라해. 주격은 주어. 목적격은 목적어야. 알겠지? 이따가 암기할 거고요. 지금 이 표를 보고 있는 애들이 뭐라고 이게? 대명사야. 뭐라고요? 대명사.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Jack is a teacher, he's handsome 그랬죠? 자, 몇 가지 문장이야? 두 개의 문장이야. 몇 개의 문장? 두 개의 문장. A와 B의 문장이 있죠? 근데 A하고 B하고 보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보자. 관계시켜 보자. 뭘로 관계시킬까? 엔드로 해보자, 엔드. 뭐라고요? 자, 관계시켰어. 그러면, Jack is a teacher and he's handsome. 자, 맞아, 틀려? 맞죠?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이게 연결해놓고 보니까 문장이 더 길어, 안 길어? 길지? 그러면 길면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안 좋아. 맞는 문장이지만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야. 이거하고, 자, he하고 지금 뭐가 같아요? teach하고 같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 엔드는 품사가 뭐냐? 접속사야. 뭐라고요? 접속사. 자, 품사, 히는 뭐야? 대명사. 뭐라고요? 대명사를 한마디로 묶어보자, 이거야. 한마디로. 알겠니? 하나로 묶어보자, 이거야. 어떻게 묶었냐? 자, 히가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야. 뭐라고요? 주어. 자, 자, 티처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야. 그럴 때는, 자, 뭐라고, 뭘로 묶을 수 있다고 우리가? 이 자리를 뭘로 묶을 수 있어? 후로 묶을 수 있더라, 이거지. 후로 지금 뭘 시켰어요? 관계를 시켰죠. 뭘 시켰어요? 관계. 알겠지? 자, 주어인데 사람이니까 후로 연결시켰어. 그럼 자, 이 후라는 건 지금 앞문장과 뒷문장은 지금 뭐야? 관계시킨 거죠? 원래 품사가 뭐였어요? 대명사. 이렇게 대명사로 관계시키는 게 뭐라고? 관계 대명사. 형용사로 관계시키면요? 관계 형용사. 부사로 관계시키면요? 알겠죠? 원래 문장 자체가 다시 합니다. and 접속사 플러스 무슨 역할이라고요? 대명사. 근데 더 문장이 더 길어졌어 안 길어졌어? 그게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짧게 만들어준 거지. 알겠어요? 자, 이 후의 역할이 앞문장과 뒷문장을 뭘 시켰어? 관계. 알겠지? 그러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자, 무슨 역할을 하는가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것부터 하셔야 되겠군요. 잘 들어보세요. 대명사라는 것은 뭘 대신했다? 대명사라는 건 뭘 대신했어요? 명사를 대신했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도 대명사지. 관계대명사도 뭐라고요? 대명사. 대명사니까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자,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이렇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자, 삐리리 가는데 명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후나 대시나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지만 관계대명사다. 좀 어렵냐? 자, 그런데 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명사가 나와 있고 후나 대시나 위치가 나와 있고 이걸 빼서 자, 이걸 빼봐. 빼보니까 이 자리가 지금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주어가 없으면 무슨 격? 주격. 목적 없으면 목적격. 소유가 없으면 소유격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야? 핸섬한 선생님이다. 알겠지? 그럼 잭은 누구겠어? 잭이 핸섬한 티처야. 누구야? 그렇지. 봐, 동석이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그랬잖아. 타이타닉. 알아 몰라? 앤들! 있잖아. 앤들! 그죠? 이때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알겠죠? 잭이었어요. 나였잖아요. 안 봤어, 영화? 정말 나 나온 거 안 봤어? 그럼 옛날에 그 아이리스는 봤어? 나 나온 거? 네. 이병헌이랑 그 누구지? 김태희랑 나왔던 아이리스. 선생님이 원래 주연 맡았잖아요, 그거. 진짜로 주연 맡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수업하느라고 바빠서 안 나간 거야. 몰라? 선생님 옛날에 개콘에 떨어졌던 이야기는 알죠? 잘생겨서 떨어진 거죠. 그죠? 개그 콘서트 끝까지 갔는데 나를 떨어뜨린 거야. 왜? 그래, 너무 잘생겼대. 그지? 그래서 당신 영화 배우해야 되는데 왜 어떻게 개그 콘서트 나왔냐? 그래서 떨어진 거잖아요. 태규, 안 믿겨? 믿기지? 그래서 내가 아이리스 나왔잖아요. 너무 바빠서 이제 마지막에 카메오로 광화문 총격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인 3. 그죠? 0.01초. 그죠? 잠깐 나와서 죽었어요. 왜? 수업 때문에 바빠서. 알겠죠? 수업 때문에 바빠서. 알겠니? 자, 좀 어렵다. 다시 한번 하자. 강의를 잘못한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A라는 문장하고 뭐라고? B라는 문장하고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근데 A라는 문장하고 B라는 문장 보니까, 자, 뒷문장에 대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럼 대명사가 먼저 나와? 명사가 먼저 나와? 명사가 먼저 나온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 그럼 선행사란 말이 뭐야? 그래, 따라해. 앞선. 행동한다. 글자. 따라해. 앞에서.
깝죽대는 글자. 앞에서 깝죽대는 글자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행사라고 하죠. 앞에서 깝죽대는 글자야. 그럴 때 이 형태로 따라갑니다. 이게 지금 무슨 자리다? 주어 자리인데 앞에서 깝죽대는 놈이 뭐다? 명사다. 명사인데 무슨 명사냐? 사람이냐 사물이냐? 사람이더라. 그죠? 그러니까 뭘로 연결해보자 그러면 후나 대수로 연결하자. 그래서 뭘로 연결했어요? 후로 연결했어요. 앞문장은, 뒷문장은 지금 뭘 시켰어요 우리가? 연결. 연결을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해? 관계. 알겠죠? 연결을 뭐라고 해? 관계. 앞에 거 NG 그거 보지 말고 이거 다시 봐. 알겠지? 이게 훨씬 더 쉽다. 앞문장과 뒷문장은 지금 뭘 시켰어? 관계. 근데 이것들의 품사가 뭐였어? 대명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를 시켰는데 뭘로 시켰어? 대명사. 이해됐죠? 이게 관계대명사. 만약에 이게 부사였으면 뭐겠어요? 관계? 부사. 이게 형용사였으면 관계? 형용사. 알겠지? 자,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시험은 여기서 이걸 전환하세요. 옛날에 이것은 선생님 때 시험이야. 이제 관계대명사의 시험은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자, 전환관계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 가끔씩 학교가 좀 유치하면 나와요. 학교들이 좀 유치하면 관계대명사를 만드세요. 아, 알겠지?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해석할 때 보면 이 문장이 더 많이 보겠죠?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는 반대로 생각해. 관계대명사는 대명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대명사니까 뭐가 있어야 돼? 명사.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삐리리 가다가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있으면 묶으세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묶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묶으세요. 알겠죠? 자, 이것도 묶어볼게요. 자, 명사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묶었어요.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마지막까지 묶어. 첫 번째 묶는다. 두 번째 이걸 빼봐. 빼니? 빼보니까 뭐가 없어? 주어가 없으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주격. 빼서 소유가 없으면 소유격. 빼서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그러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세요. 해석을 뒤에서 뭐라고요? 앞으로 꾸며줘. 됐니?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뭐야? 최근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다? 핸섬한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뜻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명사를 꾸며줬으니까 관계대명사는 뭐다? 형용사다. 이거야. 뭐라고요? 형용사.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이라고? 형용사. 알겠지?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정의합니다. 관계 대명사란 뭘로 관계시켰다? 그렇죠. 자, 대명사로 뭐 했어요? 관계시켰어요. 관계시켜서 앞에는 뭐가 나오니? 그렇죠. 선행사인. 선행사는 품사가 뭐다? 명사죠. 명사를 선행사인 명사를 자, 수식하는 무슨 역할이다? 형용사 역할이다. 무슨 역할? 형용사. 다시 합니다. 관계대명사란 대명사로 뭐 한다고? 관계시켜서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역할? 형용사 역할에 형용사. 이해됐어요? 그럼 저번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한 단어면 앞에서 꾸며줘? 뒤에서 꾸며줘?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이건 지금 한 단어야 두 단어야? 두 단어 이상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꾸며줬어? 뒤에서 꾸며줬어? 뒤에서. 봐라. 원칙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소리 질러. 관계대명사란? 뭘로 관계시켰어? 대명사로. 알겠죠? 대명사로 관계시켜서 앞에 명사 꾸며주는 무슨 역할? 형용사. 형용사기 때문에 우리가 뭘 먼저 배웠어? 형용사를 배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배워야지 맞는 거야. 이해됐니 안 됐니? 됐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차를 보니까 전치사가 있네.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 자, 전치사는 무슨 전자라겠어? 앞전, 치는 노일치. 아주 오늘 자세가 굉장히 좋아진 사람이 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진짜 저번 시간에 확실하게 바뀐 건 재훈이다. 틀렸어요. 자, 보세요. 앞에 뭐라고요? 놓여있는 글자입니다. 알겠어요? 뭐 앞에 놓여있다? 명사 앞에 놓여있다. 그래서 봐, 이거 봐. Thank you for wait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왜? for가 품사가 뭐야? 전치사인데 뒤에가 뭐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돼? 안 돼? 그럼 동사를 뭘로 만들어줘야 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뭐라 하겠어요? 여기다가? to 아니면 뭐야? ing. 알겠지? 근데 전치사, 전치사는 안 써. 그러면 뒤에 뭐만 쓰겠어? ing만 쓰겠어. 그럼 이게 맞는 문장으로 바뀌려면 thank you for waiting 그래야지 맞는 거야.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이에요, 요즘. 알겠죠? 전치사 다음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 명사. 이해 됐지? 자, 그럼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안 돼. 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썼느냐 이 말이지. 자, 왜 그러겠어? 자, 우리 책상 위에라는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책상 위에라는 단어는 없어. 책상은 있지. 그래서 온을 써서 뭘 만든 거야? 위에. 학교 앞에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어디서 빌려오는 거야? 명사에서 빌려와서 뭘 쓰는 거야? 전치사를 붙여서 학교 앞에를 만드는 거야. 이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니까, 그러면 왜 만들었을까를 보니까,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를 보니까요. 책은 책인데 무슨 책입니까? 책상 위에 있는 책이죠. 자, 앞에 명사 꾸몄습니다. 무슨 역할이요? 자, 책이 있는데요. 책이 있는데 어디 있어요? 책상 위에 있다지. 뭘 꾸몄어? 동사. 그러니까 뭐야? 부사. 알겠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밖에 안 한다? 형용사나 무슨 역할? 부사. 따라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나 무슨 역할? 부사의 역할을 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배워놓고 전치사를 배우는 거야. 이해됐냐? 자, 그러면 말이 이렇게 생겨나요. 자, 어제부터 배운 게 뭐냐면 지영이야, 지영이. 자, 지영이죠? 지영이가 1학기 때하고 달리 완전히 어떻게 성향이 바뀌었다. 를 쓰고 싶어. 그래서 주어는 뭐야? 지영이. 초등학교 때 지영이 생각 안 나냐, 우리? 그지? 원장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지영이 공부 안 하고 싶어서 괜히 배가 아팠고요. 그죠? 학교에서 잘 뛰어놀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머리가 아팠고요. 그죠? 그렇게 안 나오던 우리 누굽니까? 지영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렇게 공부를 잘할지 누가 알았니? 그지?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 고맙다. 자, 그런 지영이가 주어예요. 뭐라고요? 주어. 주어를 썼어. 근데 이 주어 자리는 지금 뭘 썼어요, 우리가? 명사를 썼어요. 잘 봐. 자, 이제 주어가 길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런 지영인데 무슨 지영이야? 이쁜 지영이야. 자, 그럼 이거 품사가 뭡니까? 형용사지요. 그래서 우리 명사 배우고 형사 배웠어. 그죠? 근데, 야, 굉장히 이뻐. 굉장히를 쓰고 싶어. 이건 품사가 뭡니까? 부사지요. 뭐라고요? 부사. 아, 명사 때문에 형용사도 나오고 뭐가 나온다? 형용사 때문에 뭐가 나와요? 부사. 그죠? 근데 똑똑하기까지 해. Who is smart? 자, 뭡니까?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겠죠? 자, 어디서? 자, 봅시다. 지영이는 지인데 이쁜 지영이. 굉장히 이쁜 지영이야. 그죠? 어디에 있는? 자, 이 부사는 또 뭘로 꾸며줄 수 있어요? 부사로 꾸며줄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 교실에서를 쓰고 싶어. 우리 교실에가 있어요, 없어요? 단어가 없지? 그러니까 뭘로 배운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In our classroom. 알겠어요? In our classroom.
굉장히 이쁜 지형이. 어떤 지형이? Who is smart까지. 주어가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져. 알겠어요? 따라해. 주어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어를 배우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 문장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진짜로.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자, 기본 하나 갈게요. 영어라는 문장에서, 영어라는 문장에서 앞에 칸바가 있어. 그럼 이건 부사야. 뭐라고요? 부사. 이 문장도 보니까 여기가 있어. 칸바가 있죠? 이건 부사야. 부사는 중요해, 안 중요해? 이게 띄어내버려, 이건. 알겠죠? 부사는 주어가 될 수가 없어. 띄어내버렸어. 자, 그러면 오브는 품사가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으라겠어. 근데 people은 품사가 뭐다? 명사야. 뭐라고요? 명사. 명사가 있는데 후가 있으니까 선생님 어디까지 묶으라겠어?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여기서 닫아줘야 되겠죠. 알겠죠? 자, 이걸 빼놓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 그럼 무슨 격? 주격. 그럼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야. 그죠? 그럼 여기서 주어는 뭐야? The number of people이 주어지요. 그죠? 어, the number of people이 주어. 이제 동사 여기 보이네요. 알겠죠? 어, 이렇게. 문장은 무조건 몇 가지 재료로 나온다? 여덟 가지 재료로 나온다. 시작. 명대동에서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됐다. 이게 여덟 가지 재료로. 요리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어, 잘하네요. 따라해. 주어. 주어. 동사.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보어. 나는 네 가지 요리로. 상차림은 다섯 가지. 자, 첫 번째 주어 동사. 두 번째 주어 동사 보어.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사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상차림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알겠지? 이러면서 순서가 엄마가 제일 먼저 뭘 가르쳤어요? 이름. 이름 앞에는 관사. 알겠죠? 이름 대신에 대명사. 이것들을 꾸며준다? 형용사.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준다? 형용사. 이제 형용사를 꾸며준다? 부사. 형용사가 한 단어면 뭐라고? 앞에서. 두 단어 이상이면 뒤에서. 대표적인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뭐다? 관계 대명사. 알겠죠? 또 형용사나 부사가 없을 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전치사. 이것들이 다 뭐에 쓰인다? 주어에 쓰인다. 뭐 때문에 지금 배운 거야? 명사 때문에 배운 거야. 뭐라고요? 명사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용어 설명을 하면서 주어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 시간까지 해볼 것은 딱 이것만 해보세요. 아, 세 가지입니다. 명사. 저번 시간에 배웠나 이거? 명사는 어디에 쓰인다고요?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무슨 자리? 보어. 자, 형용사는? 명사, 수식과, 뭡니까? 보어. 뭐라고요? 명사, 수식과, 보어. 그 다음에, 자,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다름, 부사, 수식. 자. 그러면서, 자, 재료와 요리와 종류를 외우고요. 명사부터 전치사까지 순서 암기하시고요. 다시 뭘 외워와? 재료. 명대동에서 는 형부가 전기에 감전됐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요리? 네 가지 요리. 상차림은 몇 가지? 다섯 가지.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명사부터 몇 가지 해서 따라 명사, 관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관계대명사, 전치사. 순서대로 정의하시고요. 알겠어요? 순서대로 정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까지요. 자, 명사는 어디 들어가냐?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뭐니? 그럼 뭐라고요? 형용사요.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하니? 명사 수식과 보호요. 보호자리는 뭐가 들어가니? 명사나 형용사요. 자,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는 누구니? 부사요. 부사는 무슨 역할을 하니?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이요.
여기까지 해 오셔야지만 숙제가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암기해 오셔야 돼요. 알겠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냥 이거 가르쳐 놓고 끝나버렸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동영상을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계속 될 때까지 암기해 오세요. 알겠어요? 이러면 이제 영어의 50%가 암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